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에 호수의 신전이었나? 초반을 잠깐 하고 종료했었는데요. 중간 보스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를 얻었었는데 이쪽이 아니고 지도를 보면 좀 확실할 텐데. 층이 지하 2층까지 있죠. 1층에 오른쪽을 못 들어갔었네요. 였나보네요. 그러면은 4층인 일단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에이구, 잘못해서 밑으로 떨어졌고요. 가운데 있는데도 그 방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테두리를 먼저 할까 하고 있어요. 여기나 아니고 카메라가 계속 반전이라 불편하네요. 저기 보물상자가 있는데 아래쪽에 저기 높아가지고 못 올라갈 거거든요. 헷갈리죠? 저도 헷갈립니다. 여기가 맞나? 열쇠로 잠겨있던 4층이 어디지? 보자마자 벌레가 또 있네. 안 죽였던 자 다시 한번 돌고 있고요. 여긴가 봐. 내가 2층 이거 왼쪽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쪽에 나뭇잎 해놔. 소풀이 있는데 지금 살짝 높아서 못 넘어가고요. 여기 보모의 상자가 다 있네요. 탄이 나옵니다. 화사에도 주는 걸 보니 쓰라는 얘기죠.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종류석이 있으니 맞춰주시면 발판이 하나 생기고요. 근데 이 발판으로 뭘 해야 되지? 지금 후크샷이 없기 때문에 저건 지금 못 타고요. 이쪽은 지금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점프도 안 되는 위치라서. 여기 종류석을 떨어뜨리면 발판이 생겼네요. 덩크를 이용해서 옆으로 가고 있고요. 스위치를 잡아 당겨서 문도 열었습니다. 중앙 쪽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이건 지난번에 1층으로 왔었던 쾌종목마 같은 느낌의 살아났나? 말인가 보네요. 아무튼 그 위층인데 여기서도 뭔가 있으니까 여기로 왔겠죠? 참고로 떨어지시면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병이 없어가지고 못 담고 있고요. 그거 보니까 전에 빈병 많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살 수 있을 때 사주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까먹으면 어딘지 기억도 못해서.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침반에 주지 않을까. 근데 열쇠네요. 이것도 물레방아처럼 보이고요. 물이 흘러야 돌아갈 것 같고 지금 딱히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없어 보이니까 다시 옆방으로 왔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네. 다시 옆방으로 나왔고요. 폭탄을 쓰면은 깨지려나? 깨졌습니다.
나는데 잡기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열쇠는 아까 하나 얻었으니까 넘어갈 수 있어 보이고 엥 들어온 곳이고 열로 들어왔군요. 옆방 가볼게요. 아 아까 위치인가 보네요. 저 스위치를 당겨야 될 것 같은데 4층 있던데 4층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냥 벽인가 봐요. 후크샷을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던전 보스도 후크샷으로 잡아야 될 텐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센서를 너무 세게 매서 잡아당기면은 물이 흐르고 쿠샷이 없어서 위는 못 올라가요. 쿠샷을 써서 여기 이제는 미끄러져서 내려갈 차례고요. 아까 중앙부에 손잡이 당겼었는데 이제 당기러 갈 수 있을 때 물이 높아졌거든. 소문이 열리고 물레방아가 돌기 시작했을 것 같거든요.
이쯤에서 떨어지겠습니다. 어우, 구르면은 안 아픈데 굴렀네요. 원래 목표는 이쯤에서 떨어지는 거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위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1층 왼쪽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몸이 삼지 않아요. 있네요. 아침반이지 않을까. 토요일세 못 맞추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 보스인가요 설마? 이런, 지난번에 한 10분 정도 플레이를 했었는데 딱 거기서 걸리네요. 지금 여기 입장이 안 되니까 그냥 다시 나가겠습니다. 후크샷으로 문을 열어야 되나봐요. 아직 갈 데가 많이 남았다는 소리죠. 돌아가 붓으로 갈아입었고요. 게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것도 보물 상자가 있네요. 여기서 세이나 봅니다. 조개는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잡아줘야 되고, 첫 타이밍을 놓치면 뒤돌아서 오기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좀 올라가주면 더 나아. 내려가지 마. 느낌이 중간 보스전인데, 아까
아까 여기 옆문으로 들어와서 못 갔었거든요. 보니까 뭐 위에 있겠네요. 위를 보면 개구리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소중한 존재죠. 혓바닥이 갑자기 까먹네. 하고 죽으셨네요. 갈고리 샷이라는 명칭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같으면은 이쯤에서 시간이 약간 오버돼서 끝났을 텐데
양손으로 쓰는 거는 무기가 아닐까?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중앙으로 다시 돌아갈 거고요. 여기 수로가 있는 걸 보니까 물을 하나 더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얻었고요. 상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나침반이 아니까 또 아니네요. 이럴 수가. 다시 하나 더 나와야 되나? 복구샷이 양쪽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면은 여기 물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반대쪽에 물이 나오도록 수 있는 길은 없고 고민이네요. 어떻게 가야 되지? 일단 반대쪽 샷이 짧네요.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반대쪽 꼭대기에 보물상자가 있는데 못 먹고 내려왔었거든요. 혹시 없어서. 이쪽인가? 나오는 걸 보니 이쪽이네. 시간이 살짝 공고되긴 했는데 그것만 벗고 종료하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올라가더라. 이대로 가시고 수영을 안 하고 싶은데 조라가 보시라 그런가? 그냥 무조건 점수 안 해요. 이것도 반전이라 좀 불편한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혹시 다는 위치까지 아이언보츠를 신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수 있으면은 벗고 아슬아슬하고 올라가도 되죠. 근데 이런 낙태가 있나? 다시 가야 됩니다. 잡으려다가 뭔가 안 꺼졌어요. 안 잡아도 되긴 한데 부딪혀서 떨어질까봐. 낙하로 한번 또 도전해보겠습니다. 안돼. 아. 그냥 부츠 신고 올라가죠. 때는 지금 사용 중이라 되는 거. 뭔가 좀 때린 것 같긴 한데. 또 걷는 것보다 빠른 것 같아서 올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오니까 루피네.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면은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중앙방으로 가서 앞에 나간 다음에 정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50 루피 얻으려고 시간만 벌어봅니다. 같이 왔고요. 아줌마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